그건 부사절인데, 이제 부사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부사라는 건 동사로 시작하는 거야. 주어동사가 있고, 종속접사가 있고, 이 종속접사가 이끄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불러. 그리고 문장의 주체가 되는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 근데 이 종속절이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주절에 동사를 꾸며줄 경우, 동사를 꾸며줄 경우, 이 종속절을 부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동사 꾸며주는 부사절에는 부사절이 이끄는 종속접사는 뭐가 있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양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건 시간이네. 시간에 뭐 있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as 뭐뭐 할 때, since 뭐뭐 한 이후로. 얘는 이제 현재 완료하고 쓰이지, 현재 완료하고. 그 다음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시간이고. not until 해석 어떻게 하겠죠? 뭐뭐 해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거는 그냥 until의 확장형이야. 뭐 시간 부사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once, 일단 뭐뭐 했을 때, 이게 기본이야. 근데 한국말로는 일단 뭐뭐 하면 이게 더 자연스러워. 근데 시간에 넣는 경우가 더 많아. 뭐 before, after.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as soon as, 뭐뭐 하자? 맞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지. 비가 올 때, 찾아봐. 무지개를. 어두울 때, 별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뭐뭐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거보다는 얘가 부사절이다. 왜 부사절이다? 비가 올 때, 무지개를 찾아봐라. 어두울 때, 별을 찾아봐라. 동사를 꾸며준다고. 그래서 부사절이고. 부사의 특징은 뭐죠? 있으나, 많아. 빼버려도 돼요. 그냥 주어동사 해석만 해보면 됩니다. 스탑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면 얘는 부사종용법의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종용법이라는 건 부사야. 있으나, 많아. 그리고 목적이니까 해석 어떻게 해? 뭐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동안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회를 놓친다.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우리가 멈추는 동안 뭐 한다고?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놓친다. 이런 거 새겨 듣지 마세요. 행복은 보탬을 주고 곱해준다. 곱하기가 된다. 뭐할 때? 우리가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행복은 덧셈이 되고 곱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를 꾸며줬죠? 동사. 그래서 이게 뭐뭐 할때 시간 부사절입니다. 근데 as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뭐 때문에 이유도 있고 뭐뭐 하면서 양태 뭐야 부대 상황도 있고 뭐뭐처럼 양태도 있고 너무 많아서 이제 빨리빨리 찾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현재 완료입니다. 대략 about은 전체 부사입니다. 대략 50년이 지나왔다. 이 시간이죠. 시간 나타내는 때는 비인칭 조어입니다. 대략 50년이 지나왔다. 뭐한 이유로. since 다음에는 과거의 시점이 와요. 뭐가 와요? 과거의 시점. 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그 이후로 50년이 되어 왔다. 이해가죠? since는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에 해당됩니다. until, 봐. 해라. 뭘 해라?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뭐할 때까지? 당신이 할수 있을 때까지. 뭘?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해라.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해라. 해라. 동사 꾸며주지.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절. 언티는 시간 부사절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 뒤는 무슨 부사절? 시간 부사절.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의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not until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until 쪽부터 해석하겠습니다. 뭐뭐에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건 하나의 구문이죠. 우리는 건강의 가치,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건강의 가치죠. 건강의 가치를 잃어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뭐에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not until을 줄여서 이때 강조구문에 집어넣죠. 이두 가지를 이때 강조구문에 집어넣고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자주 나오는 구문입니다. 다음이요.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여기 뭐가 있습니까?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그 다음에 no sooner than. 이거 요즘 없애버렸습니다. 책에서. 안 나와요. 고전 책에만 나옵니다. hardly, scarcely, 어떤 부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then, when, before, 뭐뭐 하자, 맞아. 그냥 알아듣는 경우가 좋아요. 왜냐면,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 뭐뭐 하자, 맞아입니다. 같은 겁니다. 뭐뭐 하자, 맞아. 책에 있죠, 그죠? by the time, 뭐뭐 할 때, 쯤, 이런 뜻이고요. each time, every time, 이거는 whenever입니다. 뭐라고요? 뭐뭐 할 때, 마다. as long as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 있고, 뭐뭐 하는 한.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 그냥 외워야 돼요.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전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그냥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에듀슨에 뭐뭐 하자마자 두려움이 가깝게 접근하자, 맞아. 가까이 접근하자. 접근하자 동사 꾸며지니까 부사죠. 그것을 공격하고 파괴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 하자, 맞아. No sooner than 뭐뭐 하자, 맞아입니다. 내가 침대에 가자마자 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근데 노스노 쪽에는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된 쪽에는 과거고요.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나안 나와. 요즘 이렇게 말 쓰는 사람 자체가 없어. 옛날 책을 읽었다 보면 나오는데. 그리고 노스노 자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게 부정어구란 말이야. 그래서 헤드곤인데 헤드가 어디로 갔어? 도치가 돼서 앞으로 갔다. 왜? 부정어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scarcely when before 뭐 이런 거 옛날에 나왔었는데요. 요즘 안 나옵니다. 성문 선생님이 20, 30년 전에 공부할 때 나왔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헤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 단어가 내 입을 떠나자마자 나는 깨달았다. 뭘? 뭘 깨달았죠? What I speaking?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말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네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내가 말했는지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문사로 보는 게 낫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내가 말했는지 깨달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scarcely then. scarcely가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도치가 돼서 앞으로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들었을 때 언젠가 한번 나오면 저 어디서 봤는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거는 이제 as soon as는 이제 다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뭐 하자마자를 이거는 요즘 잘안 나와. 근데 절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번 나오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맞다. 그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 자주 나와. 뭐뭐 하자마자 네가 의심하자마자 네가 날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는 멈춰 영원히 뭐를 날 수, 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거나? 그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영원히 멈춰. 그러니까, 의구심을 생기는 순간 뭔가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뭐,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물불 가리지 않고 끝을 보는 사람이지, 중간에 할까 말까면 이미 진 겁니다. 이거 싸움에서도 그렇거든. 얼렁뚱땅 내가 막, 그, 약간, 분노조절 장애야. 그래서 막 싸우다 보면 이기는데, 싸우다 보면 제 주먹 맞고 약간 현타 올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게임은 진 거야. 막 계속 밀려. 기절한 척 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 복싱 같은 걸 해보다 보면, 상대가 너무 세다 보면, 처음에는 막 주먹 뽑고 막 연타 쳤는데, 빵! 맞을 때 뭔가, 망치를 맞은 느낌이 있거든? 주먹을 맞았는데 망치를 맞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 갑자기 위축됩니다. 그때는 창피해서 쓰러질 수도 없고, 일부러 쓰러질 수도 없고, 맞고 쓰러져야 되는데, 또, 무섭고, 그거 다 맞고 쓰러지자니 무섭고. 그래서, 어떡하지? 한대 맞고, 다운 되는 척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가 있죠.
파이더타임 못말 때쯤 그들이 그 아이들이 3개월이 될 때쯤 이제 나이가 3개월이 될 때쯤 그 아이는 will be able to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엄마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이제 will can인데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같은 뜻인 can과 같은 뜻인 be able to를 쓴다.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라든가 each time과 같은 거죠. 누군가에게 웃음을 지을 때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된다. 나는 기억해 이 경험을 애즈롱레즈 뭐뭐 하는 동안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 하는 조건에 가깝고요. 뭐뭐 하는 동안은 이제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배우니까 뭐뭐 하는 동안으로 봐야 돼. 뭐뭐 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난 생각해 뭐뭐 하기 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즉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전 이거 나 선생님도 못 외워. 어떻게 이거 방법이 없지. 뭐뭐 하기 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 이게 떠오르지 않아.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를 어떻게 이걸 외워 익힌 거를. 그러니까 뭐뭐 하기 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즉 머지않아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다. 난 생각해 우리가 물의 부족으로부터 고생하기 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즉, 머지않아 물의 부족으로부터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ardly before 이건데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과거하려고 하고 Hardly 이쪽은 과거가 와요. 과거. 아시겠죠? 그리고 도치가 이게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도치가 일어나야 돼요. 헤드가 먼저 와야 돼. 우리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we가 이렇게 we had 도착하자 arrived 이렇게 과거완료 arrived가 와야 돼 알았지? 어디에 도착하냐? 해변 at the beach. arrive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 돼 at the beach.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before 썼냐? 무슨 일이야? 접속사 when 썼네요. before 대신 뭐 썼어? when 뭐 했어? rained. It began to rain. 시작했다니까 begin이죠. 과거 썼습니다.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 대신에 뭐 쓰면 돼? scarcely 이런 거 쓰면 되죠. scarcely 또뭐 있었죠? hardly, scarcely 뭐 then도 되고 when도 되고 before도 되고 이해가죠? 섞어 쓰면 됩니다. 다음요. 이유, 원인, because. 아까 since가 현재 완료하고 쓰면 시간인데 이제 뭐뭐 때문에죠. as도 뭐뭐 때문에고요. now that 뭐뭐 임으로 뭐뭐 이니까 라는 거고요. now that, in that 같은 거죠. 뭐뭐 임으로 뭐뭐 이니까 now that 이해하셨죠? 그러면 sing in that 뭐뭐 임으로 이것도 뭐뭐 임으로래요. 볼게요. 나쁜 계획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보다 좋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나쁜 계획은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because가 이유입니다. 삶이 바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명체는 가지고 있다 화학적 특성을, property 특성이야. 근데 그 특성은 바다와 비슷한 특성. 얘가 형용사죠. 형용사고. 굳이 이걸 늘리자고 하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니까 which are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형이 뭐죠? be similar to죠. 뭐뭐와 비슷하다. Yeah. be similar to. 머리를 금발로 blonde 염색하는 것은 해서 동명사가 좋습니다. 그것은 흔한 거야. 로마 남자들에게. 아 그래요? 뭐 때문에?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어? 여기 접속사 대신형 되는 것 같아요. 데디아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 찾는 게 기술이죠. 데디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야? 얘인 것 같아요. 금발로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는 것이 만든다고 시킨다고 그들이 더 젊게 보이도록 이게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맞죠. 나의 삶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뭐임으로 뭐뭐이니까 내가 편안한 뭐죠?
컴포트,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희망을 줄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하죠? 동사입니다. 컴포트가 뭐 위안을 주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싱인 듯이 뭐뭐 임으로 뭐뭐 이니까 이런 뜻이래요. Fine dust,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수준이 높음으로 유두배로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이제 이건 강제성이 있습니다. 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나는 유감이다. 뭐가 유감이야? 그것에 능숙하지 못해서.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다. 내가 시도한 것이. 아, 이제 요 뒤에 있는 대시 원래 be proud of죠. be proud of입니다.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지. 근데 이거는 이제 전치사니까 명사나 보고 됐죠? 동명사건 됐죠? 근데 대시 오면 주어 동사고입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되는 거겠죠, 대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높은 수준의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변경할 수 있어. 프로틴,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우리 몸이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높은 수준의 탄수화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비코즈가? 다음이요. 조건을 나타내는 거 봅시다. If는 많이 뭐뭐라면 이런 뜻이고요. Only if는 단지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고,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이고, in case는 뭐뭐의 경우라면. 하나 더 적어야 돼.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만일 뭐뭐 한다면,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만일 뭐뭐 한다면, 알려주시고요. as long as 아까 뭐뭐 하는 동안일 때는 뭐라 했죠? 시간이 됐죠. 뭐뭐 하는 한, 이거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해하셨죠?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 긍정적인 마인셋, 어떤, 원래 고정관념인데 사고방식이라고 바꿉시다.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람은 더뭐할것 같아? 긍정적인 하루를 가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단지 뭐뭐라면, 단지 당신이 믿는다면 다시 좋은 것이 발생할 거야. 만일 단지 당신이 믿는다면 그 좋은 것이 발생할 거라고. 이거는 좋은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will happen, happen은 반복돼서 생략된 겁니다. 좋은 것이 발생할 거야. 단지 뭐뭐라면, 단지 당신이 믿는다면 그 좋은 것이 발생할 거라고. Rarely, 거의 못 맞지 않다. 사람은 거의 성공하지 못해. 그들이 즐기지 않는다면, unless는 뭐죠?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만일 그들이 즐기지 않는다면, have fun in 어디 어디에서 즐기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당신의 돈을 환불해 줄 거야. 뭐뭐의 경우라면, 당신의 구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백만 가지의 방식이 있어, 항상. 너의 목표에 도달할. 뭐 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정말 하고 싶어 한다면. Supposing이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다, 이런 얘기야. 다음은, make a difference는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죠. 큰 차이를 만든다.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 이승 가주. 이게 진중간? 너의 취미가 무엇인지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아. provided, 만일 뭐뭐라면. 당신이 만일 그것이 흥미롭다는 걸 발견하면. 이해 갔어? 그것은 중요하잖아. 당신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는. 이것도 진주어죠. 얘가? as long as가 뭐야? 뭐뭐 하는? 한. 네가 멈추지 않는 한.
이해하셨죠? 다음이요. 지식은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야. 뭐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valuable이야. of value는 뭐야? value of. 이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식은 가치가 없어. Put into practice는 실행에 옮기다. 뭔 뜻이야? 실행에 옮기다. 당신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해하셨죠? 양보와 대조. 이분도, 올도, 도, 비록 무엇일지라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이분이 비록 무엇일지라도. 구분하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네. 구분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건,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일 때는 시간이지만, whereas처럼 반면, 이렇게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외다가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니지지. 근데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이야.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비록 무엇일지라도 도, 주어동사, 뭐, 형사, 보호 같은 게 오죠. 이해하십니까? 보호로가 오는데, 얘가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가면 도 대신에 as를 쓴다, 이런 얘기. 사실 여기 as를, 여기 원래 as야, 원래 as. 앞에 있는 as가 근데 요즘 많이 안 써. 다시요. 비록 무엇일지라도 도 다음에 주어동사가 있는데, 뒤에 형사 부사가 오잖아. 이 형사 부사. 형사부사가 아니라 아무튼 형사가 제일 많이 와. 아니면 과거분사도 와. 뭐도 와? 과거분사도 와.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 이 도우 대신에 뭘 쓴다? as를 쓴다 이거지. 할게요.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한 그것에 대한 극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 고난에 대한 극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Even if 비록 무엇이라도 비록 그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해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람들의 도움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어서 사람의 도움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해라. 달을 겨냥해라. Aim for 무엇을 겨냥하다 이 뜻이야. 당신이 그것을 놓칠지라도 당신은 별을 때릴지도 모른다. If가 만일이 아니라 비록 무엇일지라도 이거는 even if 비록 무엇일지라도 even이 빠진 거라고 보면 돼. 이해하세요? 이거는 even if야, even if. 비록 무엇일지라도 당신이 봐봐. 달을 겨냥하라는 얘기거든. 달을 겨냥해서 뭔가 쐈어. 근데 비록 네가 그것을 놓칠지라도 너는 뭐 어떤 별, 그 옆에 있는 다른 별들을 때릴지도 모른다 이러네. 좌뇌가 분석합니다. 부분을. 반면 우뇌는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좌뇌는 나무를 보는 거고 우뇌는 전체를 숲을 보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얘는 반면이랬죠. 얘도 지식이 획득되어질 수 있는 반면, 책으로부터. 기술은 연습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야 한다. 지식이라는 건 책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반면, 기술이라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배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하는 것이 가리킨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팀 선수가 되는지를 그들이 이기든 지든 뭐뭐이든 아니든 얘는 부사절이라고. 부사절의 특징은 있으나 마나야. 얘 빼도 해석이 됩니다. 주어동사, 감목, 직목. 아시겠죠? 봐,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as가 나왔지. 그럼 이건 비록 뭐뭐시지라도야. 도 비록 you may be rich. 비록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셀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예 대신 사실 올드죠. 올드가 많이 나오고요. 올드는 접수사니까 뒤에 조동사가 오고 디스파이스는 전치사니까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주어동사입니다. 우리가 패셔너블한 옷을 입을지라도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얘가 와야죠. 우리는 아름다울 순 없다. 뭐 없이는. 좋은 예절 없이는. 이거 뭐야 이거. 복합 관계 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죠. 명사절과 부사절.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명사절은 뭐로 쓰이죠? 주어 목적어? 뭐. 부사절은 주절에 동사 수식하죠. 그래서 후에버는 누구든지 저든지 누구든지 이건 누구라도가 된대 죠 부사절 위치에버 어느 것이든지 어느 것이더라도 말해보 무엇이든지 무엇이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배우는 건 뭐죠? 이쪽 거 배우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쪽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never 언제든지 언제라도 그냥 두 가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어디라도 아무리 못마하더라도 라도 쪽이면 노메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노메러 when 언제라도 어디라도 어느 아무리 못마하더라도 근데 부사절이 두 개로 나눠져. 둘다 부사절이야. 언제든지 언제라도 어디든지 어디라도 아무리 못마하더라도 근데 특히 라도로 해석되는 경우 언제라도 어디라도 아무리 못만 하더라도는 노메러로 바꿀 수 있다고. 노메러 when, 노메러 where, 노메러 how. 이해하십니까? 근데 둘다 부사절이야. 언제든지 언제라도. 정직해라 너희 친구에게 아무리 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여기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아무리 못만 하더라도.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정직해라. 동사구문이니까 부사절이야. 네가 누구더라도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둘다 투표해라를 꾸며주는 겁니다. 만일 할수 있다면 이해하세요? 게임은 흥미로울 거야.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해하셨죠? 이게 명사절일 때는 든지고요. 부사절일 때는 라도입니다.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좋든 나쁘든 좋든 나쁘든 올바른 태도가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야.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올바른 태도가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야. 좋든 나쁘든 이해가죠? 이것도 이제 부사절이라고 보면 돼. 얘도 부사절이지 동사구문이니까. 무엇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뭐야? Whether it is good or bad. 부사절일 때 뭐라 했어? 왜 내가 뭐뭐이든 아니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해하십니까? 뭐 이걸 줄인 거라고 보면 좋으면 됩니다. 네가 언제 출발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해. 뭐가? 네가 시작한 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언제 출발하더라도 아니면 네가 언제 출발하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든지든 라도든 선생님도 구분이 안 가요. 근데 however는 라도밖에 없어요. 든지는 없어요. 아무리 뭐만 하더라도 네가 삶에서 어딜 가더라도 아무리 네가 나이가 들었더라도 다 부사절입니다.
항상 배워야 할 새로운 것이 있다. New가 이제 something 꾸며주죠. 새로운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전치사의 목적격입니다. 그것에 관해 배워야 될 것이다. 아무리 원만하더라도 파워 해보죠, 파워 해보. 강력한, 파워풀. 유어 엔진 이즈 너의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더라도 너는 멀리 가지 못해. 만일 네가 어떤 바퀴가 있지 않다면 이런 뜻이죠. 목적과 결과인데 목적은 이제 소대시 붙어 있고 결과는 소대시 떨어져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 두 가지 다 외워야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뭐뭐 하도록이 더 많아. 그 다음에 원래 인오더 투죠. 인오더 투 다음에는 이제 투부 정사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인오더 대치오니까 주동사가 오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해갔죠? 그 특징은 소대시 어떻게 돼 있다? 붙어 있다. 뭐 어떻게 돼 있다? 붙어 있다. 레스트는 요즘 나온 적이 없어. 내가 보기에 요즘 나온 적 없어. 옛날 책에는 나와. 못마지 않기 위해 부정입니다. 아까 이제 언네스처럼 부정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뒤에 슈드가 옛날에 왔고요. 못마지 않기 위해서. 인케이스 못마의 경우에 대비하여. 약간 저거에 들어갔었는데 조건에 그죠? 못마의 경우라면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이 있다. 뭐 하도록? 우리가 두번 듣도록. 한번 말하는 만큼의 몇 배? 두배 듣도록. 이건 배수사라고 합니다. 이 트와이스가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많이 듣는 거죠. 근데 앞에 트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에 몇 배? 두배 듣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두배 듣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우리는 삶에서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 격려해줄 사람, 당신을 격려해줄 사람, 뭐 하기 위해? 원래 인어도 투죠. 당신이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능력에서. 이해갔습니까? 근데, 이거 생자로 빼버리면 그냥 투부 치면 되지 않을까? 인커지는 목적보자리 투부정사보잖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삶에서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이 격려해. 당신이 뭐 하도록 느끼도록 자신감을. 이렇게 됩니다. 오형식으로 바꿔도 돼요. 이해하셨죠? 왜 인커리지 목적보다 투부정사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억지로 맞는 겁니다. in order to를 in order 대수로. 다시 그 사람은 격려한다. 당신을 뭐 하도록 당신이 느끼도록 자신감을. 이해하셨습니까? in order to는 뭐뭐하기 위해서고요. 자, 여기다가 인오도 투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당신은 삶에서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은 격려해. 당신을 뭐 하도록 당신이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예, 당신이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에서.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뭐로 바꿔도 돼? 이를 없애가지고 투부정사 오형식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대신 그 의미면 살짝 조금 약해지는 거야. 뭐뭐하기 위해서의 의미면 조금 약해지는 거야. 근데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비극적인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레슨을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댓이 떨어져 있으면 결과라고 했죠. 코는 귀중하다. 너무나 소댓이 뭐야? 너무 몸에서 뭐하다. 결과는 떨어져 있을 경우 알겠죠? 코는 너무나 귀중해서 그것은 사용될 수 있다. 돈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다. 돈으로서 미국에서. 소댓은 이제 형용사 부사가 중간에 들어가고요. 뭐가 들어가? 형용사 부사. 이제 명사가 있을 경우는 그거보다는 뭐를 많이 써? 서처 혁명 대사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 너무 몸에서 뭐하다.
그것은 너무나 지루한 영화여서 서치, 혁명, 듯 이런 수로 온다 이런 얘기 결과가. 그것은 너무나 지루한 영화여서 나는 깨어있는 상태로 머물 수가 없었다. 끝날 때까지. 음식을 씹는 것이 이 테이크는 고등학교 때 필요로 하다면 80% 해결된다고 했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뭐 하는데? 소화하는데. 추이어가 더 질긴 이런 뜻이네. 뭔가 씹어야 되니까. 더 질긴 음식은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칼로리의 수가, 보죠, 잠깐만, 천, 그쵸? 171번을 같이 해줄게요. 질긴 음식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하는데? 소화시키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등유접수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칼로리의 수, 어떤 칼로리? 우리 몸이 받는, 먹고 나서 이제 받는 칼로리의 수가 더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거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그거 아닐까 싶은데요. 뭐냐면, 원래 it takes 사람, 시간, 에너지. 뭐, 에너지. 여기에 사람이 생략된 건 일반인이기 때문에 생략된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하는데? To digest. 소화하는데. 뭐를? 질긴 음식을. Chewier food.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 근데 이게 타동사의 목적이 우리 수부정사 할때 배웠죠? 잇자리로 갈 수도 있다. 앞으로 한것 같아요. 우리 기본형은 it take 사 뭐야 사람 시간 뭐 에너지 뭐 이런 게 오거든요. 노력 여기에 뭐가 시간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옵니다. 뭐 하는데 질긴 음식을 소화하는데 근데 이 질긴 음식이 어디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기본형은 it take 사람 시간 노력 에너지 투부정사입니다. 뭔 말인데 시간 노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792번 예, 녹화 안 시켜가지고 다시 합니다. 순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온다? 소, 형, 엄형, 서치어, 혁명 이렇게 나옵니다. 서치어, 혁명이 되겠죠? 이게 서치로 바꿔야 되고요. 너무 뭐해서 뭐마다 결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결심해서 연장하기로 프롤롱이 뭐야? 연장하다. 우리의 체류를 다음 주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프롤롱은 연장하다입니다. 이해하셨죠? 양태 양쪽의 모양을 똑같이 만듭니다. 뭐뭐처럼 진호가 하는 것처럼 공부해라. 진호가 열심히 하면 너도 열심히 공부해라. 뜻이 여러 개가 아니고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 뭐뭐 같이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하나의 뜻이에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의 뜻이에요. As if는 마치 부모처럼 가정법이고요. Just as. Just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 이런 얘기고요. 어떠어떠한 방식.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뤄라. 네가 다뤄지고 싶은 대로. 이거죠. 다른 사람을 다뤄라. 네가 다뤄지고 싶었던 대로. 뭐뭐하는 대로. 양태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라 이런 얘기야. 네가 좋게 다뤄지기를 원했다면 이런 뜻이야. 진실은 깨질 수 없다. 항상 falsehood 뭐 거짓인가? 거짓 위에 있다. 뭐처럼 오일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까? 그녀는 걷고 있다. 마치 뭐뭐처럼. 마치 그녀가 모르는 것처럼. 그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헤드가 향하다. 이 뜻입니다.
애지도우도 마치 온 것처럼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봐라. 마치 네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처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Just as 애즈는 뭐뭐하듯이 뭐뭐하다. 어둠이 하루의 끝에 오듯이 또한 땅을 가로질러 빛을 퍼뜨리기 위한 새벽도 옵니다. 도치가 아니라 새벽도 옵니다. 아시겠죠? 어둠은 다가옵니다. 하루의 끝에. 어둠이 하루의 끝에 다가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하다? 새벽도 다가온다 이런 얘기야. 어떤 새벽? 그 땅을 가로질러 빛을 퍼뜨리기 위한 새벽. 이해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너는 멋지다. 네가 그 있는 그 방식으로 현재의 그 방식으로 이해하십니까? 양쪽의 모양이 똑같죠. 네가 있는 방식과 네가 멋진 게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식과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 것처럼 자기 생의 정신은 사랑의 필수 요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가 뭐뭐인 것과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Just as가 보통 들어가죠?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하다. Just as, so, 알았죠? 뭐가? 음식과 물이, food and water. 이즈미가 아, essential. 라이프. 물과 음식과 물이 생명의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희생의 정신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랑의 조건이다. 이해하셨습니까?